인간의 필요로 모교는 평생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야 합니다. 그 시작은 바로 애견 번식장으로 불리는 개 농장. 오랜 설득 끝에 농장의 내부 촬영을 허락받을 수 있었는데요. 여기가 저마다 배변 관리가 용이한 일명 뜬장에서 지내는 이곳 150여 마리의 개들은 대부분 목염과 종견들입니다. 제 한 몸 건사하기 어려운 이 작은 몸으로 종견은 쉴 새 없이 암컷을 임신시키고 엄마 개는 평생을 이 안에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며 살아야 합니다. 한 마리가 2년에 3번을 낳으면은 3마리씩 3번이면 3, 3, 9, 9마리잖아. 1마리, 2마리 낳기 시작해서 9살까지 새끼를 낳고 10살부터는 안 낳더라고. 거의 10살 되면은 못 낳아. 세상에 태어나 꼬박 9년을 좁은 케이지 안에 사는 목견들이 평생 낳는 강아지의 수는 약 40여 마리. 그나마 이 농장은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농장의 90%는 열악한 상태로 개들이 혹사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데요. 이 모진 운명 속에서 목견들은 손바닥만한 크기의 작고 귀여운 새끼들을 만들어내고 강아지들은 행여 몸집이 커질세라 엄마 젖 한번 실컷 먹어보지 못한 채 분리가 됩니다. 사람들이 하나같이 몸집이 작은 강아지를 선호하기 때문이죠. 우리 생산하는 사람들은 생아리 생긴 그대로 이만해지든 요만해지든 그냥 놔두면 편해요. 근데 이거를 일일이 다 소비자들 피부에 맞기 위해서 다듬어서 내가려니까 죽을 맛이야 아주. 그럼 제가 이렇게 커요. 이렇게 크면은 크다고 내보낸 사람들도 꽤 많아. 사람들이 원하는 가장 작고 예쁜 모습으로 만들어진 개들은 이제 이곳 애견 경매장에서 생애 첫 외출과 동시에 평생의 운명을 판가름짓게 됩니다. 이렇게 전국 각지에 흩어진 경매장에서 거래되는 개들의 수는 한 달에 약 1만 마리. 종류도 가격도 천차만별인 생후 40일 전후된 어린 강아지들은 상자 속에 마구잡이로 쌓여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. 접수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경매가 시작되는데요. 도매 상인들은 몸값을 충분히 낼 수 있는지 강아지의 상태를 살피고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면 다시 처분을 하기도 하죠. 그렇게 하나 둘 함께 온 친구들이 비싼 값으로 팔리는 사이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강아지들은 이 노란 상자에 담겨 다시 헐값에 팔리는데요. 이 거래를 일명 묻지마 경매라고 합니다. 경매장에선 목견과 종견도 거래되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사람들에게 이윤을 남긴 개들의 마지막은 참호 그 자체입니다. 한 200마리 정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헌다고 생각하면은 한꺼번에 그런 게 나올 거란 말이야.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병원 가서 안락사 일기를 다 시키지 않으면은 어쨌든 간에 걔네들 먹일 개수가 없잖아요. 그럼 거리장 지낼 수밖에 없어. 고리장이라는 거는 이제 밖에 나가서 죽으라 이거야. 그러면은 한꺼번에 10마리고 뭐 20마리고 갔다가 어디다 갔다가 놔. 거기다 무대기를 갖다 놓으면은 누가 그 무대기를 가져간대요. 그거 가지고 가면은 보통 다 그 개수질 내린다고 그러잖아. 그런 데로 간다고 그러던데. 인간을 위해 한평생 임신과 출산을 반복했던 개들은 쓰임을 다하는 순간 비로소 뜬장에서 내려오게 되는데요. 이들의 생애 첫 외출,
그것은 버려진